이제 인원을 많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많이 안 오신 거는 어차피 이제 코로나 문제로 좀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어요. 날씨 풀리면은 다시 또 저희가 또 기획을 또 할 테니까요. 그때 좀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아마 좀 두 분 좀 이따 좀 더 또 오시기는 하는데 지금 기존에 그 운행하시는 사장님들이 저 많더라고 이마람 대표님한테 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좀 얘기 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운행하시기 전이신 분들은 또 선배님들한테 좀 많은 얘기도 이렇게 좀 나누셔가지고 뭐 오늘 좀 아침부터 계속 같이 계셔가지고 많은 얘기는 나눴는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뭐 내일 아침까지 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저는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표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올해는 좀 힘들게 지나갔는데 내년에 좀 수월하게 지나가서 하시는 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우리 최고 선배님 주영호 사장님, 주영호 사장님 그래도 최고 연장자신데 뭐 저는 뭐 딴 건 없고 뭐 어차피 일을 시작했으니까 뭐든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일하는 게 최고니까 항상 아까도 차주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배차 팀에서 뭐가 나오면 항상 미리 확인하고 이렇게 좀 시간적인 편이 좀 있어서 그런 거 확인하고 이렇게 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항상 보면 약간 촉박하게 오다가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그럴 때는 이제 바로 그 내비게이션 거기 찍고 그 현장에 가다 보면 문제가 좀 바로 발생할 수도 있더라고요. 현장 새로운 곳을 많이 가다 보니까 한 번에 또 가본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아니까 다 판단하고 그러는데 새로운 곳을 가다 보면 모르니까 가서 사고 날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를 미리 한 100m나 200m 전방에 세워놓고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기라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만트럭 우리 대표님도 오셨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현재 새 차니까 현재는 문제 없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이제 소모품들도 더 들어갈 거고 점점 차는 좀 노후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용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협력해 주시면 차주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와드릴 분 이제 저희 회사나 아니면 저 이마름 대표님이 이제 도와드릴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메모를 해서 제가 협력을 또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김동진 사장님은 저요? 저 일단 만트럭 그 어쨌건 제가 1호차인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할부금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만트럭을 해야지 다른 차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 만트럭을 선택한 거를 지금 후회하진 않고 너무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고 저도 운행하면서 한 달 동안 사고가 3번 정도 났었어요. 3번 정도 났었는데 어쨌든 두 번은 상대방 잘못이 더 커서 보험 처리 안 하고 잘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사고가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나더라도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나면 멘탈이 깨지거든요. 그럼 이제 운행하기도 힘들고 계속 그거 생각하면 또 사고 나고 혹시나 이제 뭐 작은 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운행하시다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전화하시고 뭐 차량 문제도 그러니까 차량 관련 기능들도 어찌 됐건 지금 시작하시는 사장님들보다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잘 아니, 내가 김동진 사장님은 항상 제가 고마워. 그리고 우리 카톡계에 또 카톡방이 있어서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하면서 뭐 일머리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분이라서 예, 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좀 많이 좀 고맙더라고요. 또 배차 직원들도 너무 그 협조를 좀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 아직 지금 운행은 아직 안 하셨는데 차는 나와가지고 도로 연수를 아직 남았잖아요. 우리 정 사장님은 좀 뭐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은 글쎄요, 아직 차를 잘 모르겠죠. 예, 주행을 안 해봐서. 예. 저 일단 선배님도 또 두 분 또 오시니까 예.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누셔가지고요. 예. 좀 더 정보 좀 그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좋으니까 뭐. 예.
자, 그다음 우리 저 이수영 회장님은 어제 지금 1박 2일 부산 갔다 왔는데 좀 어땠어요? 같이 지금 김동래 사장님 동행을 같이 했는데 좀 어땠어요? 같이 이제 처음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많이 또 알려주셨고, 이제 차에 대해서 되게 아무것도 지식이 없었거든요. 이제 일반 이제 자가용에 비해서 이제 버튼 유도도 많고 이제 조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차근차근 옆에서 운전하시면서 하나씩 알려주셔서 도움이 크게 됐고요. 이제 뭐 이렇게 운전하는 법이라든지 이제 가서 이제 작업지 이제 길목들도 좀 이게 중구난방으로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처음에는 이렇게 알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노하우로 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정리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도움이 됐고요. 여러모로 진짜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나가보는 거하고 안 나가보는 거하고 차이가 정말 컸던 것 같았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크게 저기는 아닌 것 같죠. 일단 와 보니까. 예. 부딪혀 보아야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 이제 1박 2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제 시작하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선배님들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멘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 대기 시간이 그냥 있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좀 가서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내가 어디 갈지를 모르니까, 저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어중간한 데서 있다가 밥도 못 먹고 있다가 또 오다 오면 그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일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그런 게 아마 이제 매출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매출제잖아요. 매출제 이게 또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그냥 장점은 내가 이제 건말건으로 많이 하면은 이제 매출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런 게 좀 어렵다고 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이제 완제 무제 스타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고정된 노선으로 이제 고정된 물동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하긴 하는데 또 돈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매출제인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어차피 지금 뭐 우리 대표님도 또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배차팀도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보게 되니까요. 제가 이거 우리 직원들 전체 회의할 때 이런 사장님들의 이런 부분이 이제 매도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은데 배차팀도 진짜 선탑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사장님들도 아다시피 상하차 하는 데도 솔직히 저만 가요. 예, 저만 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우리 물류 배차 하시는 담당자한테 이제는 날씨가 좀 풀리면 좀 뭐라 할까 좀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지금. 사장님들 저랑 차량 계약했을 때 그때 보고 못 볼 줄 알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볼 일은 종종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1호 차주님, 김동리 사장님 처음에 계약할 때 이제 타 브랜드 계약할까 막 엄청 고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만족한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기쁘고요. 그 이수영 사장님은 일단은 선탑은 어제 하셨는데 차량 재원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이렇게 뭐 학습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본사 학습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한번 교육 일정을 잡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뵙고요. 건강하게 돈도 많이 오시고 사고 안 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